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이슬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내렸네요. 밤새 보니까. 밤새 요런지 이제 지금 이슬이 이렇게 내립니다. 갯모밀 입장에 좀 보세요. 이렇게. 야. 다육이나 바위솔이나 이제 노지에 있잖아요.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이슬이 내리잖아요. 요 이슬만 먹고도 이제 앞으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물을 안 줘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내리잖아요. 밤에. 아이고, 제가 요즘 월요일 날 접종을 하고 한참. 아유, 한참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또 예쁘게 피는 꽃, 또 지는 꽃, 아주 막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막 어두움은 또 요새는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한 5시 반 정도에도 담았는데 지금은 6시 반이 넘어야 담을 수가 있어요. 아, 어두컴컴한데 오늘도 막 많이 펴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제 지는 꽃들을 이렇게 많이 잘라냈답니다. 이게 좀 보세요. 새로 피는 꽃은 두고 또 이렇게 지는 것은 좀 잘라내고 하다가 오늘 금끈의 다리를 하나 똑 부러뜨렸답니다. 지금 막 한창 피고 있는데 그쵸? 몽우리가 피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오늘 또 그냥 그 옆에 거 자르다가 요 아이까지 잘라버렸답니다. 하하하 세상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엄청 예쁘죠? 항아리에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솜깍지벌레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무에 진액을 빨아먹고 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다 입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잘라냈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방제도 하고 요것도 버릴 때 여기다가 또좀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려고 이렇게 다 잘라냈답니다요.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일을 한것 같아요. 아침에 하는 그 일을 하면요. 풀을 뽑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스타구카도 너무 키가 커가지고 한 가닥만 놓고 제가 다 잘라버렸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 햇볕을 못 보니까 막 저기가 돼요. 그래서 죽어요. 고사를 해요. 그래서 한 가닥만 이렇게 딱 두고 옆에 거다 잘랐답니다. 이제 그 봄에 이제 미리 피었던 꽃들은 있죠? 다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뿌리가 남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다 올라옵니다. 못지고 난 아이들은. 그래서 땅속에 이제 많이 묻혀 있게 돼요. 이렇게 다 잘라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제 슬슬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꽃 있죠? 가을꽃, 그런 꽃들만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필 꽃들만 이렇게 놔두고 꽃이 피었던 꽃들은 다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목 노부단이 요즘 아주 진짜 인물 한 인물 합니다요. 엄청 엄청 피고 있어요. 이제 김꽃다리도 이제서 이제 세상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나비수국을요, 요거 두 가닥만 이제 이렇게 놔뒀어요. 꽃을 보느라고. 그렇게 놔두고서 다 잘랐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렇게 새순이 나오면 요 끝에다 이제 또막 꽃이 막 요렇게 이제 올 거예요.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보시고 적당한 길이에요. 이렇게 그냥 바짝 자르세요. 저는 바짝 잘랐어요. 그래도 바짝 잘랐는데, 그, 여기 눈 하나 있는 거 있죠? 입장 하나. 거기에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꽃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갖고 올 때도 이게 바짝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어지지 않고, 저번에처럼 이렇게 칙칙 늘어지면 그냥 딱딱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비수국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닥을 여기를 바짝 잘라줄 생각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꽃이 꽃대를 몰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꽃대가 물 때까지 여기서 이제 꽃을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 놔뒀다가 여기서 이제 꽃대를 물고 올라오면 기존 꽃 피던 가지를 바짝 자를 예정입니다. 자기야, 꽃을 보여줄 거냐? 아이고, 어저께도 그 예쁜 자기를 내가 보고 왔는데 너는 언제 꽃을 피워줄 거니? 이제부터야 스테놀인 차. 아이고, 하루에 50송이 이상 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핍니다. 이게 좀 보세요. 꽃.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있죠? 이렇게? 진짜. 뭐, 백송이 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크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이건 스텔라타 셀렉트. 요거는 추자도 사랑초. 두 포트가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그, 싹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돈키호테 사장님이 요거를 그, 여름에 이게 입장도 안 올라왔을 때두 포트 준 건데요. 엄청납니다요. 이좀 보세요. 세상에. 아유, 그렇게 하늘하던 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를요, 제가 오늘 다 잘랐어요. 꽃대를. 한번 이거 보실래요? 추명국이요. 1차로 올라왔던 꽃대, 이 꽃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꽃대가 이 씨를 이 맺으려고 해서 그런지, 2차로 이게 올라온 아이가 개화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씨를 받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온 거를 한번 씨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꽃대가 이렇고 씨를 맺고 있으면 이게 개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꽃대 올리는 것도 빨리빨리 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잘랐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꽃대를. 1차로 개화한 꽃대를. 그래서 요것만 지금 이렇게 놔뒀는데요. 이렇게 두었는데, 요 꽃대도 조금 이따 자를 거예요. 이 꽃대 전체를. 이거 전체를 잘라버릴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요 꽃대만 있지. 밑에를 딱 잘라버릴 거예요. 아래를, 이 꽃대 전체를. 그래서 요거 자르다가 요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차로 올라온 꽃대 있죠? 요거 꽃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야, 이것도 한입 세이지도 잘 피고요. 란타나가 키가 너무너무 커갖고, 여기 위에만 놔두고 밑에 다 잘랐답니다. 이렇게. 밑에 아래에서 겨순이 나오면 이것도 다 잘라버릴 예정입니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언니가 갖다 놓고 간 어저께 그, 이틀 전에 이거예요. 루엘리아. 이걸 작년에 같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키가 1m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이거 키가 너무 커서 못 키우신다고 그렇게 갖다 놓고 가셨네요. 아, 배풍등, 아, 정말 요새 막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와, 꽃이 드디어 이것도 꽃몽우리가 이렇게 잡힙니다. 카네이션이 오늘을 하나 이렇게 피워줬어요. 그리고 몇 개가 꽃송이가 이렇게 맺혔답니다. 옆에 건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월동을 시키려고 한달 전쯤에 다른 데에 있던 화분의 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월동을 하려고요. 땅콩 사랑쳐요. 엄청나게 핍니다요. 진짜 낮에는 장관이에요. 요새.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바빠서 요새 막 낮에, 아유, 낮에 이거 꽃 피면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될 텐데, 정말 많이 핍니다요, 지금 이렇게. 요거, 옐로우 엔젤도 요즘 아주 찬바람 부니까 많이 피죠? 그러면서 이렇게 검은 있죠? 요런 것도, 화엽도 많이 생기네요, 지금. 다 정리를 이렇게 다 따줘야 되는데, 아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요, 이게. 하는 게, 엄청 바쁩니다요. 야, 세상에, 정말 오래 핍니다, 오래. 이거 마늘물하고 유박 거름물 먹고, 이렇게 주야장창 봄부터 지금 피고 있는. 야, 정말 예쁘죠? 라마탄 서스. 아, 이거를, 그, 저기,
저기 이거 예뻐서 좀 구해 보시라 그래도 아 요게 좀 키우는 농장이 없다 그러시네요. 요거 두 분께 돈키호테랑 처음점이랑 사장님께 이거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 요게 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농장 이름도 가르쳐 드렸는데 아 정말 예쁘죠. 이건 뭐 다육이니까 이거 정말 키워볼 만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서요. 꽃댕강 세상에 줄기차게 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세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꽃을 물고 옵니다요. 잘라버리시면 올해 꽃을 못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 순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꽃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요. 나중에 꽃을 다 보시고 내년 봄에 간단하게 자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그러면 이제 1년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쯤 이렇게 꽃이 오면 이렇게 주야장창 줄기차게 피는 거예요. 횟수는 이렇게 그 볼 수가 없잖아요. 가지치기를 잘라버리면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진짜 많이 피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졌네요. 이게 꽃이 하루밖에 안 피어요. 참 신기하죠. 요 꽃이 하루면 다 져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씨가 이제 맺고 있네요. 작년에는 이 씨를 구경을 못했는데 이게 씨 같은데요. 요거 요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요렇게 여러 개가 지금 생겼는데 꽃인지 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꽃인가 봅니다. 꽃이에요. 씨가 아니고 꽃 끝에서 여기서 이게 다 꽃이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요게. 아이고 쉴까 뭘까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이 미모사가요 그 하원에 지금 없어요. 봄에 나옵니다. 봄에. 그리고 이제 얼마 못 봐요. 이게 꽃이 이제 9월 한 달 피고 찬바람이 불면 또 이게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아 몇 개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아 갖고 막 내리끼리 해가지고 몇 개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저기 제 꽃을 이렇게 보시고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 그래서 아이고 미모사 하도 찾아가지고 저긴데 아이고 이제 좀 보여주지 말라 그러시는데 제 거 그냥 꽃을 보시고요.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3,000원 주고 이렇게 구입하면은 이게 정말 볼만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작년에도 제가 인사를 많이 했지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무늬수국이요. 저는 이 무늬수국이 이래 가격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어저께 이 무늬수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파주 지인님께서 요거를 삽목을 해셔갖고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이 화분 전체를요. 와 이 무늬수국이 가격이 꽤 합니다. 거합니다요. 이 입장 때문에. 지금 파주 지인님 주신 거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이쪽으로 분갈해서 옮겨가지고 다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메리스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메리스를 여기 그늘에서 이렇게 휴양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고 갈곳이 또 부러졌네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정리하다가 이렇게 다 부러뜨린답니다. 오늘 이런 데 다 잘라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그 통풍에도 방해가 되고 이래서 싹 잘라냈답니다. 이렇게 이제 저기한 가지들은 잘라내고 있어요. 저도. 야 이거 정말 예쁘네요. 달리아 이제 점점 많이 피고 있어요. 키 큰 거 빼놓고는 아주 예쁩니다.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너무너무 커요. 장미봉숭아 아이고야 정말 막 온 가득 아마 하나 가득입니다. 아이고 금화교 올해 처음 키워보는데요. 참 개화기간이 짧습니다. 요거 금방 피고 뭐 하루 만에 다 지는 것 같아요. 꽃은 여러 개 올라왔는데 금방 이렇게 집니다. 붕꽃이 아이고 참말 빨간 붕꽃인데 요거는 정말 많이 피었네요. 붙들레아도 이제 늦게 이렇게 개화를 하면서 아이고 키는 이렇게 부쩍 자라가고 이렇게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라는 입장 엄청 깨재재하죠. 약 쳐가지고 약 크니 막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정말 깨재재합니다. 지금 이제 분갈이 하고서요
일주일 만에 제가 여기에 여기 주위로 뺑 돌라서 소주 컵으로 한 컵 정도 물을 줬어요. 그 물을 먹고 약간 기운 없던 아이가 이렇게 쌩쌩해져가지고 지금 오늘 6일째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7일인데 내일 소주 컵으로 두 번 정도 물을 뺑 돌려줄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탱탱하죠, 아직도. 저희 집에서는 주기가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두 번 뺑 돌려서 소주 컵으로 두 컵 정도 배로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그때는 이제 물을 여기서 줄 때 줄줄줄줄 흐르도록 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물을 쭉쭉 줘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물 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그만 마스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이거 분갈이한 영상이 있어요. 제라늄 분갈이한 영상.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는 순따기 하나예요. 순따기를 조금 깊이 해가지고 나온 애를 제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이 아이가 그때 분갈이 할 때 순짓기 하나예요. 삽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짓기를 조금 깊이 하나예요.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하고 13일 됐죠. 13일 됐는데 스프레이만 아침 저녁으로 살짝 해주고 그때 스프레이도 뭐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안 한 날이 더 많아요. 안 해준 날이. 그랬는데 오늘 지금 이제 소주컵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물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어떠세요? 상태가 괜찮죠? 이렇게 물이 없이 이렇게 활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물을 막 이렇게 펑펑 줘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젖은 흙에 꽂으시면 안 돼요. 마른 흙에. 요거 꽂을 때도 마른 흙에 꽂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라늄 삽목한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내일 물 주는 걸로 해서 마스터 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핑크 그 샤프란 아저저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인데요. 여름을 이제 잘 견디고 지금 요렇게 이제 꽃을 요렇게 터뜨려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정말 한동안 오래도록 요렇게 팝콘을 튀겨 주거든요. 자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봄에 그 제가 저기 6월달쯤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 두 포트 가지고 와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마디고 자라고 있는데 여름에는 꽃을 안 피어요. 얘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물은 한 분갈이하고 그때도 25일 만에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뭐 한 20일에 한 번 주는 것 같아요. 물을 정말 아끼면서 주셔야 되고 분갈이는 다육이 흙이랑 똑같이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아이고 어지러우실라. 아이고.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자리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스파크 베고니아도 낮에도 이제 조금 덜 쳐져요. 뿌리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이 11일째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카운터를 하다가 약간 좀 헷갈렸어요. 어제 오늘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11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건강하게 뿌리 다 틀고 뿌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튿날 비 맞았잖아요. 비 흠뻑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물 한 번도 안 줬어요. 바빠서 제가 스프레이도 못하고 있어요. 이 분을 말리고 있어요. 아직도 조금 이틀을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후에 그럼 한 13일 한 2주 정도 되죠? 그때 물 줄 때 한번 물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바짝 건조하게 요런 베고니아들은 키우셔야 됩니다. 야 옆에 막 낮에 사랑차 난리 다닙니다. 이제 요거는 그 미누에타라는 노바타라는 그 노란색 그 사랑초잖아요. 요건 원래 종이 미니랍니다. 미니 요렇게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종류가 자체가 미니라고 하십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낮에요. 완전히 그냥. 아이고 이렇게 낮에 요새 며칠 바쁘게 다니느라고 요 아이들을 아주 못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도 활짝 잘 돼가고 있을 거예요. 요게 여친가요? 요거?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한 일주일 열심히 이제
분갈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게 다녀서 구매해 온 것도 있고 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아이고, 제가 선물 받아서 매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그 영상을 찍고 구매를 해 와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를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저는 키웁니다. 요렇게 해서 그 키우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요렇게 해서 키우니까 좀 잘 크더라. 요런 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새로운 꽃을 구매를 해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일산에 가서 그 영상을 찍는데 한 번씩 갔다 오는데 한 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요. 소요가 막 왔다 갔다. 차가 여기 서울 양천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차가 막히고 왔다 갔다 교통길에서만 3시간이고요. 또 가서 또 영상을 찍다 보면 거기 이제 매장에서 상황이 또 여의치가 못해서 조금 기다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라야 5시간. 막 갔다 오면 6~7시간 이러다 보면 하루가 거기서 일과가 다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서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가져오기도 하고 또 멀리서 그렇게 또 애써 가지고 또 이렇게 온다고 가끔 가다가 또 사장님이 또 요런 것도 하나 마당에 갖다 심어봐 이렇게 해갖고 약간 좀 뭐 판매하시는 것도 주시지만 약간 좀 처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매를 하시면 택배로 보내기가 조금 그런 거, 밥이 작다든지 뭐 또 이런 거, 이거 이제 가져오는 것도 저도 밥이 다 작은 거, 개 중에서 제일 왜소한 거 이런 거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약간 좀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기쁘게 널리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또 이렇게 저기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저도 이거 거의 다 구매해 옵니다. 구매해 오는데 이제 가끔가다 좀 이제 저런 거 국화 같은 것도 이런 게 처지니까 이거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와서 제가 보여드렸죠. 밑에 하엽이 다지고 저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주면 이렇게 좀 받아 옵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담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